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오늘 처음 진행됐습니다. 차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추모 현장에 놓인 희생자 조롱글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차모 씨는 사고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갈비뼈 골절 등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간단한 진술은 가능하다는 의료진 판단이 나오자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오후 병실을 찾았습니다. 2시간가량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 씨 주장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승했던 아내가 한 설명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아내 김 씨는 병원에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냐고 물었는데 차 씨가 밟을수록 가속이 돼서라고 답했다고 전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건 같지만 구체적인 묘사가 다른 겁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거죠? 똑같이 있을까요? 혹시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경찰은 차 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신문보다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만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 씨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분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였고 사고 기록장치 EDR 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차 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가 놓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 조롱글 역시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게시글을 반복 유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